결과 예측이 어려울 때 선거는 실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유력 후보에게 표를 주는 전략적 선택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막판 표시 미동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깜깜이가 된 지금의 대선 판세 어떨까요? 중북 각 정당의 진단하는 지금의 판세 집중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1강, 2중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문재인이 좋아서 지지하는 표가 있는가 하면 문재인은 못 찍겠다 이런 표들이 반기문으로 갔다, 황교안으로 갔다, 안희정으로 갔다, 안철수까지 결집을 했다가 막판에는 홍준표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표가 홍준표 후보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진보적 투표를 하시던 분들이 문재인 될 거니까 심상정 찍자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저희로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찍으셔야지 정권교체 됩니다. 문재인 찍으셔야지 촛불집회를 통해서 바꾸고 싶었던 그런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문재인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수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좌파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 그런 다자 구도에서는 4월이 가기 전에 3자 대결이 되고 결국은 선거 막판에 양자 구도가 되고 결국은 다자 구도 하에서는 보수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갔던 보수 유권자들은 이미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이미 딱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없고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빠르게 가파르게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골든크로스가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탄핵된 정당입니다. 즉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민들이 결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즉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자칭 보수지 이것이 실제 보수가 아니거든요.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많은 표가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이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적으로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표가 안철수 후보의 표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후보, 민주당의 집권은 뭐 저희들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후보에 던지는 표가 사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살아 숨쉬는 그래도 개혁의 의지를 완수하는 표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를 후보에게 살아있는 표, 개혁의 표를 던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충북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호소드립니다. 3%에서 묶여있다 토론회 이후에 두 자릿수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